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28 전시침전 침체근호동법 제16개정판 2회독 210페이지에 제3절 단체가의 효력확장 248챕터 효력확장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으로 추천합니다. 248챕터 효력확장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의 하나의 단체 협약을 종결하게 된 때에는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사용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의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제36조 지역적 구속력. 우울한 위반에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합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하나의 단체 협약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의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 또는 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당의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수 있다. 제2항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71페이지 1번에 사업 단위 일반적 구속력의 성립 요건, 방과를 보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방과를 보내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제1항 동종의 근로자란 당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그 협약에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제2항 단체 협약 등의 규정에 의해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 협약에 적용을 예상한다고 할수 없어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수 없다. 방과 3번 반수 이상이 과반수가 아니라 반수 이상입니까? 반수. 이상 4번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게 되어야 한다. 이번에 지역 단위 일반적 구속력의 성립 요건, 방과를 1번의 실질 기록 요건, 동그라미 1번에 하나의 지역에 동그라미 2번 종합하는 동종의 근로자, 동그라미 3번 3분의 1 이상이, 4번에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게 되어야 한다. 이번에 절차상의 요건, 동그라미 1번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행정관청의 직권, 동그라미 2번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행정관청의 결정, 동그라미 3번의 공고, 공고일 또는 공고에서 고시하는 시행부터 효력 발생, 3번의 법적 효과, 방과를 보내 확장 적용의 범위,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부분만 적용, 방과를 보내 유리 원칙에 적용된다. 통설, 방과 3번의 소수조합에 대한 적용 문제, 소수노조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의 유효기간 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방어 4번의 관련 문제. 반수는 효력 적용 요건일 뿐만 아니라 수명 요건도 하다. 일반적 구속력 봤고요. 이제 OX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 1번. 일반적 구속력은 일정한 지역에서 사용자 간 부당 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X. 왜 X냐면 지역적 구속력은 일정한 지역에서 사용자 간 부당 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사업 단위는 사용자 간 부당 경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단체협약의 규범적 보호는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X. 효력 확장을 통하여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양가 3번에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통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X. 양가 4번에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양가로 5번에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X. 왜 X냐면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위원회의 의결 없이 요건만 갖추면 바로 발생합니다. 양가로 6번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단체협약의
교감벽 부분이 채무적 부분이다. 6번. 위반적 구성력이 인정되는 것은 단체의 협약의 교감벽 부분을 해석입니다. 272페이지. 지역적 구성력은 하나의 지역에 종합하는 동종의 근로자과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에게 적용을 받게 된 데 발생한다. 반수는 위반적 구성력의 요건이며, 지역적 구성력은 3분의 2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에게 적용을 받아야 한다. 양가 8번. 지역 단위 일반적 구성력은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노동위원회는 사전 의결을 하며 최종 결정권자는 행정관청이다. 9번.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지역적 필요 확정을 결정하며 당의 단체협약에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9번에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 확정을 결정할 수 있다. 10번에 노동위원회가 지역적 구성력으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0번에 지역적 구성력의 결정과 공고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의 권한과 의무이다. 11번 지역적 구성력 결정의 효력은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에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미친다. 15번에 소수노조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유기한 중에 있다면 그 소수노조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2번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지역적 구성력이 결정된 경우에 협약위의 노동조합은 유리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 X. 협약위의 노동조합이 이와 같은 별도의 협약을 하여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보다 난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협약 교섭이나 당체 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단체협약 관련해서 조문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5조 일반적 구성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상 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36조 지역적 구성력. 제1항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제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의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 또는 위반의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의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항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때에 지체 없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여주고 다음 거에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